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하나시스템, 라이프시멘틱스에 대한 관심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오늘 정도까지는 좀 주가 조정이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보는 입장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텔리안테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 뭐 인텔리안테크 지난 23일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공시한 점 그리고 10월 누리호 발사 등에 대한 여러 이벤트 등을 앞두고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최근 뭐 시장 조정 등과 맞물리면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팩트만 보자면 이 대규모 투자 결정을 공시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그만한 투자를 할 만한 향후 고객사들의 수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업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원웹으로 유명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양 안테나 매출의 본격화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임박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 향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신규 출시될 아이폰에 이 저궤동 위성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오는 10월 21일 누리호 발사가 예상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 이벤트를 앞두고 좋은 환경은 아직까지도 마련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전일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봐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가 7만 10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일렉트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이런 주가 시장 조정 등과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주가 추이가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점에 먼저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반기 실적을 좀 보였었고 하반기 역시도 호실적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매출이라든가 수주 등이 하반기에 더욱 몰려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더욱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또 추가 수주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도 실적까지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가 구간에서 좀 매물 소화 과정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깨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들은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추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면 뭐 연말 정도 수준까지는 3만 원대 수준, 주가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종목 투자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